그리고 오늘 제 3일째네요. 잘 잤다. 이 귤은 사실 탈착이 가능한데, 제가 티아라의 그래픽을 이렇게 귤로 바꾼 거예요. 귤은 탈착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쓰고 있을게요. 옳지. 일단 일기예보부터. 코즈5입니다. 내일은 아름답고 화창할 거래. 오늘은 흐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 웰위기의 오라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바라긴 어려울 것입니다. 뭐 항상 그랬죠. 오늘은 불좀 꺼놓을까? 다시 구해주고. 나 그림 좀 걸고 싶은데. 요렇게 틈틈하게 두고 큰 그림 하나 걸자. 이렇게 목조상 요거를 여기 두고 요거 여기다 둘까요? 여기 옆에다 목조를 둔다고? 좀 겁나긴 하지만 커버 올려놓고 가자. 와,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 에잇, 매일매일 누가 편지를 보내네. 어제 있었던 일은 미안해요. 어머니께서 가끔 그러셔요. 그냥 잊어주세요. 아이고야, 팬이야. 괜찮아, 아무것도 못본 거야, 그럼. 시계게, 농장에 쓸 비료를 너무 많이 주문했어. 너라면 분명 좋은 곳에 쓸수 있을 거야. 건강 조심해, 조지씨. 얼른 큰 잎으로 가져오라고? 알겠습니다. 와, 고급 비료야. 그리고, 시계게, 내가 기르는 소들을 위해 특별한 간식을 준비하고 싶어. 너무 착한 애들인데 자주 배고파해서. 아마란스 한 뭉치? 정말 좋아하더라고. 고마워, 아가.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고맙대. 옳지. 아마란스? 소의 기쁨. 아마란스라는 게 나한테 있나? 뭔가 처음 보는 이름인데. 아마란스는 꽃인가? 맞다, 생각해보니까 버섯이라는 존재도 있었죠. 아이고야. 안녕, 큐브. 미안해. 깨워서. 큐브한테 물을 줘버렸네. 여기에 버섯 창고가 하나 있었죠. 아이구야, 미안해 얘들아. 조금 가만 놔두면 버섯이 자랐던가. 이렇게 버섯도 따주고 가자 가자. 무슨 버섯 포자 배양을 해야 되는 건가? 자, 닭들도 오늘은 흐리니까 비는 안올거 아니에요? 얘들아 나와. 옳지. 펠리씨, 펠리미씨, 펠리오씨. 아니, 둘이 너무 같이 다닌 거 아니야? 그렇지, 펠리미씨, 펠리오씨. 다된 거죠? 너희가 안 보고 있을 때 몰래 나가야지. 됐다. 이러고 난 출발하도록 하죠. 오늘은 물을 좀 줘야겠다. 아, 가로막혀 있었네. 미리 잘 자라고 있군. 이거 농사 작물을 좀더 사야겠는데요. 옥수수 위에도 지금 비어 있고 왼쪽이 텅 비었네. 저기다 밀농사를 짓든 뭔가를 좀더 버려야겠네요. 자, 그동안 스타드밸리 쉬는 동안 다른 분의 농장을 좀 봤는데, 아, 옥수수가 수확돼 버렸어. 전 정말 세 발에 피더라고요. 거의 농사를 안 짓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던데. 그래서 그렇지. 오늘 바람 좀 분다더니 엄청난 기세로. 아유, 개구리야. 바람이 불고 있네요. 됐다. 아, 맞다. 이것도 스타후르츠 아니었나? 그랬던 것 같다. 갑시다. 출발, 출발. 마을은 또 살랑살랑 부네요. 건물이 많아서 그런가? 일단 작물 슬쩍 보고 시작할까요? 잡화점 퀘스트. 구하는 게 있어요. 정말 맛있는 청경채입니다. 삐에르 씨? 배달지 240골드? 며칠인데? 매주 수요일 휴무라고요? 아, 이틀밖에 안 돼? 맙소사, 청경채 사서 저거 뭐냐 심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알렉스, 오늘 날씨 괜찮다. 선선하니 바람 불고. 야, 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 그래. 여자들이 내 머리 스타일 좋아할까?
무슨 곰팡이에 묻힌 것 같다고? 알렉스 보면은 머리 스타일도 좀 바뀌었죠. 저거 도트까지 수정했었는데, 그래 내가 최신 유행 이렇게 포마드 스타일로 해줬다고. 유행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해준 거지만. 클린트 한번 보러 갈까? 와 이거 뭐야, 블랙베리. 여기는 건터신의 가게였고, 오랜만에 쓰레기통 좀 슬쩍 볼까요? 헐, 아 아니 헐,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클린트, 너도 내가 새로 그렸잖니. 오, 클린트도 수염 있는 거 없는 거 그렸었는데, 어 뭐야, 가슴이 박동하네. 저는 수염 있는 걸로 한번 넣어봤고요. 구매하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젊어졌죠? 할 건 없고. 개인적인 대화는 못하나? 그래. 안녕! 뭘 도와줄까? 이게 끝이야? 클린트 옥수수 하나 줘볼까요? 재미있는 선물이네. 고마워. 꽤나 상큼해졌죠, 녀석이? 가자. 옳지. 그러면 오늘은 약간 해변에 들렀다가 저기 번들 좀 보러 갑시다. 가을 번들은 뭐뭐 있나 보고. 하비, 어? 레아씨 강가에 살아서 너무 좋아. 레아씨도 열심히 그려봤고요. 밤마다 물 흐르는 잔잔한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 그렇군요. 당신도 옥수수 좀 드셔보실래요? 정말 괜찮은 선물이다. 고마워. 하비도 이거 하나 먹어볼래? 정말 괜찮은 선물인데 고마워. 너희들 짰니? 대사가 똑같다. 재채기를 할 땐 꼭 입을 가리세요. 팔꿈치로. 그러고 나서 손을 씻는 것도 잊지 말아요. 손은 언제나 깨끗하게, 청결하게. 자. 엘리엇은 안 나왔나? 오늘 여기 에비게일 나와있어요. 오! 낚였다. 가재랑 신문지랑, 오 새우가 낚였어요. 가재 다 어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윌리 씨랑도 개인적인 대화 나눌 수 있나? 계절이 오가면 더 생선도 오가지. 어떤 것들은 밤이나 비 올 때만 보이고. 역시 비 와서 그랬던 것 같아. 오늘 우럭을 낚자. 일단 이거 좀 팔고요. 어디 보자. 새우랑 가재 좋아 보이는데. 가재는 가지고 있어보자. 그리고 연습용 낚싯대? 기본적인 물고기에 큰잎 우럭이 들어갈까? 요거 한번 사볼게요. 나 이거 있나 집에? 요거 한번 사볼게요. 좋다 그랬으니까 잘 낚이겠지. 일단 내려놓고. 우럭은 강물고기라 그랬어. 오! 애들 수업하고 있다. 안녕 빈센트. 벌레 찾으러 가고 싶은데 내가 지저분해지면 엄마가 화내요. 어려운 결정이죠. 그래 빨래도 어렵단다. 어? 제이스. 제이스가 좀 더 미묘하게 어리게 그려진 것 같죠? 페니, 난 평생 펠리컨 마을에 살았어요. 믿겨요? 저 밖의 세상엔 분명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겠죠. 페니는 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야망을 가지고 있네요. 자, 좀 의외라면 의외랄까? 당연하다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 이것도 아니다. 큰잎으로는 조금 더 높게 뜰 것 같은데. 어? 작은잎으로. 그럼 여기서 큰잎으로 또 낚기. 아! 설마 이게 지금 연습용 낚싯대라 큰잎이 안 낚이는 건가? 이런 날 저렇게 야외 수업하면 되게 기분 좋겠다. 어, 그, 너무, 연습용 아니라고 너무 갑자기 난이도가 확 바뀌는데? 어, 이거 큰잎이다. 제발. 와, 아. 연어. 큰잎이면 좋을 텐데. 언제쯤 나는 큰잎 우럭을 들고, 쌤네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갈 수 있을까? 오, 나랑 이 바람 속도가 똑같으니까. 에비. 낙엽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여기도 막 뭐 떨어져 있었는데 원래 수선화 같은 거. 어? 마루다! 마루도 그렸거든요.
혹시 여분의 금속이 맞는다면 내가 무언가 만들 때 쓸 수 있을 거야. 금속을 갖다 달라? 근데 꼭 네가 쓸 일이 없는 물건이어야 해. 죄책감은 받고 싶지 않다. 그럼 마루에게 자수정을 줘볼까? 멋진 선물이야. 고마워. 자수정 좋아하네. 흠차. 야, 이거 오랜만이다. 이거 번들 되게 쉽게 보는 방법 있지 않았나? 맞아, 이런 게 있었어. 가을 작물 꾸러미. 옥수수 하나. 아, 은색인데. 가지 호박 참맛? 아, 참맛 재배해야겠다, 나. 그죠? 일단 그러면 다른 거 가져와야 되니까 옥수수도 기다려볼까요? 오늘 참맛이야 딱 사서 돌아가면 되겠다. 그죠? 아, 수요 휴무였지. 오. 안녕하세요, 마니씨. 그래도 네가 와서 좋다. 좀 더 활기가 도네. 뱀씨. 야, 꼬마야. 넌 이런 데서 풀 죽어 있긴 너무 어려. 전혀 안 죽어 있는데. 안녕하신가. 뭘로 갖다 줄까? 친구가 사막에서 가게를 해. 혹시 방문하게 되면 내가 안부 찾는다고 얘기해줘. 요거를 제가 얘기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초상화 작업하면서 이 사막의 친구 얼굴도 그렸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스포를 당했어요. 그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구나. 그리고 쉐인. 어? 매일이 그냥 똑같아. 저 끔찍한 물품들을 진열하고 주점에 가고 밤새 못 자고. 아이구야. 너한테도 뭐 하나 주자. 아, 그래. 바닥까지 하나 들고 가서 시원하게 이제 마니씨랑 같이 맛있는 저녁 먹어라. 아, 비싼 건데. 바닥까지 좋은 건데. 오늘은 같이 안 노네, 얘네들. 아니, 그 좋은 걸 받아놓고. 어, 클린트 왔다. 클린트 도트 보시면은 뱃살도 제거가 됐어요. 어, 이봐, 클린트. 아, 대화했구나, 아까. 갑시다. 자, 오늘은 작은 잎으로 3마리 팔고요. 버섯도 팔아볼까? 신문지는 쓰레기네. 어, 신문지 여기다 버려도 되나? 조자콜라도 팔고, 녹조류도 팔고, 도미도, 아, 도미가 야행성이네. 그죠? 밤에는 낚으면 안 되겠다. 옥수수 넣고, 옥수수 하나 빼고요. 자두 하나 빼야 돼. 자두 하나 빼고, 내일은 씨앗 가지고 하면 되겠다. 넣어주시고, 얼른 잡시다. 야옹. 아, 미안, 미안. 야옹. 야옹 안 돼? 잡시다. 아, 아까 인사했구나. 가을의 3일째, 어! 엘리어스 4, 나흘째죠? 500원 벌었구요. 1년째, 가을의 4일째. 웃기요. 채널 일기예보 먼저 볼게요. 코즈5, 내일은 흐린 날씨로 강한 바람. 오늘은 화창하댔죠? 오늘의 운세는 흑년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네요. 기분이 오늘은 중립적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 않아? 언제 기분 좋은데, 걔들은? 자급자족 농경 생활정보. 오늘의 팁은요, 작은 마을에서 지낸 농부라면 농가 전시를 부탁받을 일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가 전시는 자신의 재능을 제일 잘 보여주는 9가지 물품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품질 좋고 가치가 높은 물품으로 다양하게 준비하신 걸 추천드려요. 생선, 광석, 장인, 생산품, 과일, 채소 다 좋습니다. 농가의 전시? 아까 그 별 25개 말하나? 프라임 농산물? 요 진행할 행사랬죠? 황금별 등급 채소를, 아, 수확도 내가 해야 돼? 지금부터 수확을 하는 거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안 쳐주나? 한번 꺼내보자. 황금 블루베리 하나를 들고 보면, 아니야, 수확해야 돼. 이제부터야. 여기다 넣으면 된다. 자, 일하자, 일해. 자, 여기 빨리 수선해줘야겠다.
밀 자란 건가? 아직이죠. 저기서 한 색깔 더 자랄 수 있지 않나? 호박은 두 개만 주면 되고, 오늘은 반드시 참 마를 사야 할 것. 마 사서 위에다 심으면 되겠다. 그죠? 나도 우물 하나 설치할까? 은근히, 아, 그래. 이쪽 부근에서 물 주는 게 끝나버리면, 먼 거리는 아니지만, 약간 귀찮아. 자, 가운데 딱 우물 두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갑시다. 출발, 출발. 오늘도 바쁘다고, 벌써. 벌써 8시야, 뭘 했다고. 안녕하세요. 자. 자, 일단, 청경채 씨앗. 아, 참맛 씨앗. 6개 사고, 크랜베리가 7일. 크랜베리 6개. 청경채 6개. 요정, 아, 아마란스도 가져오랬는데. 아마란스 6개. 포도 종자? 오, 포도 사고 싶다. 포도 이렇게 삽시다. 나 너무 많이 샀는데? 됐다. 아, 여기가 이제 그거 놓는 거구나. 금성 장모를 놓는 곳이었구나. 그 다음에 번들 들려서 일찌감치 요거 바로 비워버릴게요. 아니야.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옥수수 넣고 나머진 참마, 호박, 가지. 그리고 자두가 그 밑이었나요? 자, 가을 채집 꾸러미에 자두 넣어서 꾸러미 완료. 어, 선물이다. 야생 씨앗 모음. 아, 이럴 줄 알았더라면. 괜히 뭔가 씨앗을 많이 산 것 같은데. 주니모가 열일하네요. 가자 가자. 벌써 오전이 다 지나버렸어. 헤일리한테 가보죠. 헤일리 아마 집 안에 있지 않을까. 근데 방에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헤일리랑, 아, 여기다 곳곳에 호박이 엄청 추가됐네. 그죠? 여기도 달려있네. 이제 보니까 왜 세바스찬이 호박호박했는지 알겠다. 총장님, 주점은 밤에 좀 활발해지네. 난 일주일에 한 번쯤 가서 이런저런 소식 듣는 거 좋아한다네. 몇 요일날 가세요? 우리가 그 날짜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오! 혜니! 이렇게 작은 마을에 도서관이 있는 건 참 행운이에요. 책에 푹 빠져 있으면 삶의 현실을 잊기 쉽죠. 아이구야. 안타까워. 어? 말을 세 번 할 수 있네. 내가 그래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걸까? 아, 미안해요.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어, 그 세 번째 문장은 굳이 말해도 될 것 같아. 옳지. 에밀리, 헤일리 집에 있어? 클린트랑 친구야? 친해져 보면 참 착한 사람이야. 아, 클린트가 에밀리 좋아했었죠. 아, 에밀리한테서는 그저 착한 사람 정도구나. 끝났네. 하루 종일 혼자 일해서 외롭나봐. 그런데 수줍음도 많아서 새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운가봐. 착한 사람이면 이제 끝난 건데. 어, 없다. 헤일리 어디 있을까요? 자, 오, 깜짝아. 토끼가 쏙. 펜이는 집에 가고 있고, 혹시 해변에 있냐 살짝 보고. 아, 가기 전에 큰잎 우럭을 낚을 때까지 틈틈이 강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낚도록 합시다. 이 하비픽 장소에서. 옳지. 오, 오, 심상치 않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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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다 했는데, 다 했는데, 다 했는데. 됐다. 오, 아, 타이거 송어는 눈치가 좀. 생선에게 눈치를 바라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 근처는 야생에서 자라는 먹거리가 정말 많아. 어디서 찾지만 안다면. 이 먹거리 어때요? 그래, 다들 취향이 다른 거겠지. 다들. 그래, 타이거 송어 다 싫어하잖아. 왜 나오는 거야? 옳지. 큰 입으로 여기다 나오지.
헨리, 불이다. 헨리. 여기도 없네요. 엘리엇. 어, 뭐야? 원래 들어가졌던가? 엘리엇의 책상입니다. 네모와 구겨진 종이로 덮여 있습니다. 레아가 그린 그림. 아! 들어왔었던 것 같다. 엘리엇의, 엘리엇의 침대. 빈 책. 빈 책이란 뭘까? 한 번도 안 쓴 다이어리 같은 건가? 엘리엇이 분재나무를 키우는 중인가 봅니다. 잘 자라고 있네요. 은근히 그렇게 많은 건 없네요. 마법사, 그래. 저 마법사도 그렸는데 마법사도 한번 보러 가죠. 어? 레아 씨는 할로윈에 진심이신데? 해골까지? 아, 여기도 강이 있구나.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또 다른 게 낚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법사한테 가서 한번 얼굴 구경 좀 하죠. 우와! 제발. 그렇지. 아. 신기록 연어 130cm? 꽤 큰걸? 쟤는 금색이겠다. 오, 쌤! 드디어 만나는구나. 쌤도 약간 머리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밤송이 같다. 가을에 거미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눈치챈 적이 있어? 일찍 일어나면 이슬이 맺혀있더라. 작은 별처럼. 의외로 되게 시적이네. 쌤 괜찮은데? 쌤 뭐 좋아하지? 해바라기랑 꽃 같은 거 좋아하네요. 너 옥수수 좋아하니 혹시? 이건 흥미롭네. 아, 작물은 또 안 좋아하는구나.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거의 설탕 옥수수야.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쪄먹어도 달콤달콤하다고. 오, 여기 버섯이 되게 많다. 일단 법사 만나고 저 밑에 옛날에 파 우리가 서리했던 곳 있죠. 거기 한번 가볼게요. 거기 가을에는 또 뭐가 자라나 궁금한데. 자, 마법사님. 법사님은 또 수염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렸는데 없는 버전을 적용시켜봤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신비한 것들이 있지. 발견하고 싶다면 끈기가 필요하다네. 여기다 점도 하나 찍어놨었고요. 법사님은 근데 지금 당장 저랑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자. 일단 파설이 하는 곳으로 가봅시다. 뭔가 호감도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아, 뭐 하나 좁을 걸 그랬나? 이 밑에 아니었나요? 여기. 에? 가을에는 아무것도 안 자라? 야생 당근이라도 없어? 아이고야. 그리고 이 수상한 오염된 하수구도 그대로 있고. 오늘은 빨리 가서 밭 일구고 밭일 좀 합시다. 씨 많이 샀으니까 씨야. 그렇지. 여기다가는 환경체랑 그리고 참마를 심을게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 어 뭐야, 내 울타리 다 어디 갔어? 울타리가 썩어버렸나? 그런데 울타리가 있어야 포도를 심을 수가 있네. 그래? 일단 빨리 물 주자. 그렇지. 울타리 몇 개만 만들어서 포도를 쭉 심읍시다. 울타리, 울타리. 일단 울타리 어딨지? 나 만들어놓은 게 없었나? 나무를 빼다가 제작에 가서 울타리 문이었나? 하나 만들고 15개쯤 만들고 다시 나무를. 아, 나 단단한 나무 있었네. 집어넣고 빨리 가, 빨리 가. 울타리를 쳐. 아, 여기가 문이었구나. 이건 뭐야? 아, 부서진 거구나. 도끼로. 응차, 응차, 응차.
일단 문은 다 띄고. 아, 이럴 수가. 너무 어두워. 여기 뭔가 불빛이 광원이 있는데? 버그났다. 여기다가 울타리를 쳐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문을 둬서 엥? 이상해져 버렸다. 포도씨. 요렇게 7, 8, 9, 10, 11, 12, 12개였죠? 울타리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문을 애매한데?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포도를 아, 나 졸려 벌써? 뭘 했다고 졸려? 이것도 물 줘야 되나? 포도도 물이 필요해. 당연한 건가? 나 야생 가을 씨앗 모음집도 심어야 되는데. 아마란스도 심어야 되네. 아마란스 얼른 심자. 여기다가 아마란스는 꽃이죠. 아마란스는 집 앞에. 옳지, 물딱 맞았다. 한시야. 오마이갓. 제발 2시까지만. 제발. 제발. 이 아마란스만 물을 줄수 있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자러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큐브. 야옹. 아이고, 바쁘다. 아침이 되었네요. 일기예보를 좀 볼까? 내일의 일기예보입니다. 내일은 종일 비가 올 것입니다. 허허. 비 오면 좋지. 외위기 오라클의 돌아온 시간을 환영합니다. 청년들의 기분이 오늘은 좋습니다. 약간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와우. 드디어 기분 좋은 날이 있는 것인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운이지? 옳지. 행운이라고 해봤자, 큐브랑 인사 먼저 하자. 큐브 물도 주고, 야옹. 물 쳐놓고, 오늘은 바로 일을 시작하죠. 더 이상 농장을 증가시켜서는 안 되겠어. 일단 얘네들, 아, 빌어줘야 되는데, 나. 그리고 미리 다 자랐네요. 크랜베리 물 주는 거 잊지 말고. 일단 밀을 쫙 수확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 가을 야생 컬렉션을 한번 심어 볼게요. 오, 씨앗이 큼직큼직하다. 여기서는 이제 피에르지 가게에서 사는 작물이 아니라 그냥 다 자라는 거죠. 블랙베리 같은 거 내가 땅에서 주웠던 거. 이거 도끼였나요? 다시 물을 수 있지 않나? 곡괭이구나. 6개가 끝이네. 요렇게 하자. 벌써 에너지 바닥이야? 밥좀 먹고 가야겠다. 아니 이럴 수가. 라이너스 씨가 나에게 줬던 회를 좀 먹어볼까? 됐다. 물이 물 주는 것 자체보다도 물을 많이 주니까 그런 것 같아. 일단 요거를 여기다가 두개 해놓고 돌아가서, 그리고 금밀이 좀 나왔네요. 회 하나 챙기고 자두 좀 먹자. 어디 먹어볼까?
꿀같은 맛이야. 근데 별로 안 차네요. 자두로 입가심. 오, 괜찮은데 자두가 더? 이제 보니까 나 아마란스에도 물 줘야 돼. 장비는 딱히 없는데 연습용 낚싯대 넣어둘까요? 가자. 12시. 굉장히 하루가 너무 짧다. 가을에는 다들 어디서 뭐하고 놀까? 어? 시장님 여전히 여기 계시네요. 거스의 비밀 스파게티 소스를 먹어본 적이 있나? 비밀? 재료는 비밀일지라도 냄새는 그렇게 비밀스럽지 않다네. 그럼 나중에 또 보게. 연도하시나? 오뚜기 스파게티 소스 쓰신 거 아니야? 해삼을 찾고 있습니다. 배달시 현금으로 지불하겠음. 조디, 나 해삼 있어. 며칠이야? 이틀? 내일에 되겠다. 오늘 그러면 우럭을 딱 낚아가지고 따라닥하면 좋겠는데. 자, 4개 총 25개였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밀씨 좀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24개 이렇게 밀씨 좀 사고. 하비 안녕. 이런 거라면 확실히 건강한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지. 그렇지.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나봐요.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술집에 갈 거야. 뭐 가족 전통 같은 거야. 오, 오랜만에 에비게일 애들이랑 놀겠다, 그럼. 그리고, 캐롤라인 씨. 날씨가 참 좋네. 이런 날엔 공공농원에서 에블린을 돕구네. 혹시, 작은 잎 우럭 좋아하세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큰 잎 우럭이야만 해. 이렇게. 그 정도로 싫어요? 아니, 예의상. 예의상 고맙다는 말까지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일만 하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지? 왜 너 술도 마시더만. 오늘 밤 윗몸 일으키기 엄청 많이 할 거야. 왜 이래 갑자기? 조디씨 아직도 큰잎 우럭을 못 구했어요. 작은잎 우럭으로 만족하시면 안 될까요? 요거 안 돼? 뭐 비료로 쓸 수 있다고요? 아, 큰잎과 작은잎이 이렇게 대우가 다르구나. 아, 그래? 그 정도예요? 알았습니다. 난 밤에는 주로 주점에 있어. 어디 가족 전통에 한번 껴볼까? 엘리오! 아침 내내 책상에 앉아있었더니 다리가 뻣뻣해. 윌리씨. 생선이 좀 많이 물기를 바란다면 낚싯바늘에 꼭 미끼를 쓰게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미끼? 일단 들어가십시오. 같이 갑시다. 나도 출석할래. 오. 캐롤라인이래. 와 있다. 쌤. 난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야. 세비는? 쌤이 한 번쯤 이기게 해줄까? 아, 잘하는구나. 아니다. 그리고 에비게가 태워야 했군요. 이게, 구리광석도 좋아하려나, 세비가? 아! 이거 너무 싫다. 보석을 좋아하는구나. 디미트리! 우스! 마루는 참 자기 장비들을 손보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 전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결국 칭찬이었네. 걱정하는 줄 알았더니 칭찬이었어. 로빈. 우리 집 뒤쪽에 사는 야생에 만나봤니? 라이너스 씨요? 왜? 사실 난 그렇게 신경쓰는 편은 아니야. 방금 그렇게 신경쓰는 표정을 지어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한 말씀 하시는 거지? 하루 종일 짠 생선을 가지고 일하니 정말 목이 마르구만. 아, 콜라쌤이 좋아해요? 오, 피에르 씨. 이번 주 내내 열심히 일했어. 금요일 밤은 좀 마음 놓고 쉬어야지. 야, 쌤아. 빅데이터를 활용해 네가 좋아하는 걸 내가 찾아왔어. 고마워.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오호호호호. 생선보다 콜라구나. 달달을 구리한 거 좋아하는군요. 와, 춤추신다. 로비는 바쁩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한잔하고 계시네요. 보라색 팬티의 남자와 마니씨.
마니는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것도 눈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눈치를 못 챈 척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눈치껏 빠지죠. 이 두 분이 대화 중이시고 집에 주방 없어요. 그런 것도 없겠냐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진짜로 없었다. 어이 거스, 제일 센 걸로 한 파인트 더 줘. 거스씨, 오늘 차타 정말 잘 돼서 기쁘구만. 그러게, 금요일 되니까 여기 다 모이네. 한복 단단히 땡기셨네. 에밀리, 너랑도 얘기 한번 해줄게. 아름다운 가을날이네. 곧 끝날 거라니 애석한 일이야. 왜, 벌써 아직 이제 5일인데? 5일이라고요? 지금 시간 8시? 오늘 엘리엇 생일인데? 클린트, 야 이거 정동석 좀 깨주라. 날씨는 나랑 큰 상관이 없어. 1년 내내 주로 가격은 쟤만 있거든. 클린트도 수염 없는 버전이 있는데 저는 수염 있는 버전으로 한번 해봤어요. 좀 우울하지? 그치? 기다려봐. 어? 어디 갔냐? 엘리 왜 이렇게 늦게 있냐? 좋아하는 선물이 자수정 토파주구나. 싫어하는 건 꽃? 평범한 선물이 생선이야? 평범한 거로 주자. 나 생선 있거든요. 무려 은색 연어야. 은빛 연어. 어때? 오, 생일 선물 고마워. 오, 그래도 세이프다. 세이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세이프지. 갑시다. 아, 나 오늘 밀 심으려고 밀씨앗 샀었구나. 슈브랑 같이 오늘이만 자도록 하죠. 어, 달걀 이렇게 안 비싸? 50골드에 하나에? 하하. 그리고 1년째 가을에 6일째.